지하철에서 8분 오, 거리에 완전 요정 나올 것 같아.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피톤치드 느낌 납니까? 네, 완전 납니다. 숲을 걷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치료된다는 치유의 길을 걷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북한산과 눈을 맞추고 시원한 초록을 실컷 누린 다음 한 점 한 점 칼로 자른 꿀밭 삼겹살과 보글보글 끓여낸 국물갈비로 마무리한 봉산 편백나무 숲 여행의 밝은 서울 한가운데 7km 피톤치드 숲길 지금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 앞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누가 보면 어디 멀리 기차 타고 어디 가는 줄 알겠지만 저희의 오늘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 봉산 연계된 그 서울 둘레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좋은 숲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가보려고 왔습니다. 서울의 유일한 편백나무 숲도 있고요. 굉장히 편안한 숲길이 쫙 연결되는 봉산 둘레길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봉산 하면 생각나는 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봉이야. 봉이야. 고고고. 오늘의 코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8분 정도 걸으면 봉산 들머리가 나옵니다. 능선을 따라 편백나무 숲과 봉수대를 지나 걷다가 수국사 쪽으로 하산, 6호선 구산역에서 마무리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출발, 총거리 약 7km, 총시간은 휴식 포함 약 3시간 걸렸어요. 자, 여기 바로 편의점에서 아침을 먹고 가겠습니다. 물도 아주 많이 샀어요, 혹시 모르니까. 왼쪽에 있는 신호등으로 길을 건너요. 저기 성당 보이시죠? 자, 여기 성당 사거리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 길로 가셔서 이 아파트 단지를 삥 오른쪽으로 둘러갑니다. 자, 여기 DMC SK뷰 아파트를 삥 둘러서 오면 자, 여기가 들머리입니다.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10분도 안 걸렸고요. 네, 지금 한 7시 5분 정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지하철역에서 바로 강원도? 와,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그지? 진짜 지하철역 코앞에 있는데 이런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와, 냉기가 확 흘러, 이 숲의 냉기. 와, 아직 여기는 해가 다 뜨지도 않았다. 어두워 아직 숲속은. 와, 준아 여기 담쟁이가 또로로로로로로로 올라왔어. 이제 너무 귀엽지? 아, 정말 쉬어갈 때 너무 많고요. 아, 여기 앉아서 이렇게 걷고 쉬고를 반복하게 되는 길이더라고요. 갑자기 너무나 예쁜 나무 터널이 나옵니다. 와, 뭐야? 와, 이런 터널이 있다니. 다 지나가기 너무 아까운데? 완전 요정 나올 것 같아. 최대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저희는 지금 은평 둘레길 봉수대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봉수대가 봉산의 정상이거든요. 3.56 남았습니다. 가시죠. 오이. 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길이 헷갈릴 때는 무조건 요 리본을 보고 가세요. 자, 여기에서는 또 이쪽으로 봉산 팥배나무 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봉산 도시 자연공원 전망대. 전망대는 다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성취감을 맛보고. 와, 와, 우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구 북한산 이씨 눈물 난다 이씨. 쟤를 계속 못 가는 거야, 더워가지고. 에이, 보고 싶어. 자, 봉수대 2.82 여기로 갑니다. 이 안내판이 엄청 많아요.
길 잃을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가는 길은 이쪽이잖아요. 공수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팝대나무 길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잠깐 여기로 오세요. 이쪽으로? 어. 아, 길 이뻐. 귀엽다. 오솔길. 아, 시원해. 밑에서 바람 올라온다. 그러네. 팝대나무도 되게 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니요. 팥배나무. 아. 요렇게, 네. 요런 열매가 지금 보이는, 네. 파츠 닮았죠? 어. 얘네 지금 눈높이와, 머리와 우리가 눈높이가 맞게 높이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나요? 열매가 막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팥배나무 열매는 겨울철 새들의 귀한 먹이가 된답니다. 참나무에 밀려 군집을 형성하기 힘든 팥배나무. 이곳 봉산에서 서울 최대 규모의 군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좋아. 모르고 지나갈 뻔한 평생, 그지? 공부하면 이제 나는 얘가 팥배나무인 줄 아는 거야. 꽃처럼 꽃이 피고 파달갱이처럼 빨갛게. 아, 약간 익으면 빨개지나요? 네, 열매가. 아, 네. 자, 여기 끝까지 갔다가 이제 팥배나무 보고 다시 원점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숲길 자체도 시원한데 이 길이 또 유독 시원하네. 자, 다시 봉수대를 향하여 갑니다. 2.75. 네. 자, 여기 옆에 길 보시면은 저기 이제 데크길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또 무장의 길입니다. 세전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기로 올라오시죠. 이 길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네. 자, 이제 정상을 향해서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네? 편백 누리마루 쉼터. 아, 네. 네, 편백 누리마루 쉼터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와,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 왼쪽엔 데크길이 있고요. 좀 더 내려갈게요. 자, 계속 직진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 숲길로. 너무 신기해, 이 쉼터. 편백 누리마루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쁘네. 엄청 넓게 데크를 깔아놨는데 편백이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 숑숑. 아, 예쁘네. 원래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멍을 뚫어 보존한 마음도 그 결과물도 참 예쁘죠. 그러네. 원래 여기 있던 그 도토리 나무 같은 것 같은데 예쁘네. 다들 쉬고 계시네. 우리도 쉬었다 가자. 여기 수지 일로 와. 뭐 좀 먹고 가자. 사과를 먹다가 뭔가를 발견한 준.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널찍한 마루가 깔린 편백 누리마루 쉼터. 하염없이 앉아있거나 일행과 담소를 나누고 간식을 먹으며 쉬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편백나무 숲의 효능, 암에 좋고 살균, 아토피, 미세먼지 저감, 우수한 복제, 비염, 천식,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 이거 만병독치 아니야 이거. 뭐라도 하나 걸리겠는데 지금? 아, 자, 바로 지금 치료 들어갑니다. 자, 와, 여기 뒤에 지금 다 편백나무예요. 와, 편백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그로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가 너무 예뻐 보여서
야, 진짜 평백 숲이 있네. 호빈마을 같다. 길 만들어 놓은 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도 그러니까 데크랑 나란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편백이의 발도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만져볼 수도 있고. 애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얘네가 더 이제 점점 울창해지면 여기가 진짜 더 명소가 되겠지. 휘바. 어때? 좋아요. 아까부터 계속. 나 약간 이게 기분일까? 아니야, 진짜로. 편백 어떤 향기가 좀 나지? 납니다. 피톤치드 저... 느낌 납니까? 네, 완전 납니다. 제가 알아. 잘 알아, 이 냄새. 아, 그래요? 집에도 있어요, 이거. 아, 되게 미세한 어떤 상냥감. 상큼한 냄새가 있어. 편백나무는 탄소 흡수력이 뛰어나고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한다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편백 숲이 주는 효능을 읽었더니 몸이 난리 난 것 같아 지금. 종합병원 지금. 갑자기 아토피도 막 나아지고. 아토피도 낫는 것 같고 막. 아, 막 간 기능도 좋아질 것 같고 막 지금. 잡네. 자, 여기 이제 데크길로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야, 천천히 가자. 편백나무를 이런 큰 숲을 서울에서 보다니. 숨을 여기선 좀 크게. 이 냄새지, 이 냄새.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청량감이죠. 실제로 이 숲을 매일 걸어서 치료가 됐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약입니다, 약.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와, 뭐 이렇게 진짜. 들이마시는 것처럼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아, 길 이쁜 거 봐. 아예 그냥 이런 데 앉아도 좋겠다, 그지? 앉으라고 돼 있네, 옆에. 그냥 가다가. 아, 여기서 하늘도 트이고. 이거 봐, 은준아. 와, 길 이쁘다. 계속 숲이야, 편백숲. 와. 길 너무 이쁘다, 대박이다. 계속 무장의 길이고.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대에 좋다는 피톤치드의 제왕 편백나무. 무장의 길도 잘 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편백정. 정자를 지나서 계속 갑시다. 자, 편백 전망대 도착을 했습니다. 첩첩이 누른 산과 도시, 지푸른 편백 숲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북한산에도 엄청 멋있게 보인다. 와, 배군대랑 비봉이랑 그냥 완전 눈앞에. 와, 듬직한 북한산이 좀 더 가깝게 보입니다. 와, 편백나무 숲이 쫙 보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편백나무 숲을 서울 봉산에서 만날 수 있으니 더욱 반갑죠. 이곳에는 무려 12,400여 주의 편백나무들이 보기 드문 도심 속 초록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봉수대 정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곳곳에 맨발 걷기 좋은 길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 계속 다 맨발로 돌아가요. 다 맨발로 다니셔. 아, 길이 진짜 너무 예쁘다. 세상 편안하다. 이제 봉수대 720m 남았고요. 이제 오르막이 펼쳐집니다. 자, 계단이 싫으신 분은 옆에 흙길이 따로 있어요. 진짜 여기는 선택이 되게 많다. 봉산, 그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다닌 산 같아요. 맞아요. 오르내리막을 몇 번 반복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만만하진 않네요. 그지? 아, 대박인데. 지금 이거 거의 정상 바로 밑에 산수장이 있는데요.
여기다 어떻게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이거 6.25 때 만든 거 아니야? 저 다들 휜 거 봐, 휘었어. 야 일단 이제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살림살이도 왔고요. 문 살짝. 우와 야경 봐. 아. 우와. 우와. 건강한 몸에 원하시면 또. 우와. 산에 오세요. 산 타면 건강해집니다. 산수장. 사람과 정렬을 그려야지. 별 얘기 다 나온다. 아는 얘기 다 나와. 우와, 이거 와 진짜. 이거 휘었어. 와 이거. 야 이거 돌이야. 이거 올림픽 때 것 같은데 올림픽 때. 80년대에 제작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우라가. 와 엿기가 살짝 굽었습니다. 와 거울도 진짜 거울도 엄청 오래된 거울. 낭만이 넘치는 산수장 정상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세요. 지금 등록하세요. 야, 뭐 조금 힘들만 하니까 도착을 합니다. 다행히. 좋네요. 그리고 올라가는 이 끝의 길이 굉장히 대로고요. 네네. 와, 봉산정. 엄청 넓다, 여기. 봉산정이 우와. 왼쪽에 있고요. 봉산정과 봉수대가 있는 정말. 이곳은 우와. 해발 209m 봉산의 정상입니다. 봉수대. 자, 봉수대가 있는 봉산 정상은 넓고 평평한 봉수대. 공원의 모습인데요. 봉수대는 뭐 아무래도 좀 탁 트인 데 있습니다. 봉수대인데 전망이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자, 여튼. 야 역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다르다. 아까는 눈높이가 비슷했는데 지금 약간 위에서 새가 돼요. 아, 와 저 신비로운 북한산 지금 백운대에 구름 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사진 찍기 좋은 곳 여기 올라가세요. 저 제가 올라가요? 네 올라가서 쫙 앞으로 쫙 들으시면서 사진 한 장. 북한산 정등에 서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아까와는 다르게 살짝 구름에 가린 북한산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봉산, 야트막한 정상의 높이지만 어느 고산 못지않은 눈호강을 시켜주네요. 서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이 안 깊은다는 법이 없구나. 엄청나다. 산이 지금 서울에 집이 왜 이렇게 조난 될 것 같아 나는 산에. 산 엄청 깊지. 소나무 완전 좋아하는 소나무. 야.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인증샷 찰칵. 자 이제 하산합니다. 봉산정 옆으로. 자 은평 둘레길 서울은 고개 생태 연결로까지 갑니다. 940m 남았습니다. 이제 하산. 야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춤춘다. 춤추세요. 야! 자, 지금 하산을 시작한 시간은 한 9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3시간이 채 안 걸렸고요. 딱 내려가면 3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하산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자, 계단을 다 내려와서 직진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국사 있죠. 수국사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무장의 길로 가도 되는 거지? 응. 무장의 길로 가도 되고 얼른 가도 돼. 저희는 흙길로 갈게요. 여기는 진짜 봉산은 무장의 길이랑 흙길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엄청난 사찰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수국사인가 봐요. 황금빛이 번쩍번쩍. 와, 내려가보자. 네. 수국사는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사찰인데요. 1992년 재건축 이후 사찰 전체가 금박으로 씌워진 황금 사찰이 됐습니다. 자, 저기 큰 길 보이죠? 버스 지나가고 저기로 이제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총 시간은 한 7시 한 10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10시 한 10분 됐으니까요. 네.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사실은 더 길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2시간이면 걷겠지만 네네. 그냥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만한 데 너무 많고요. 그 편백나무 숲에 좀 앉아 있고 싶었어.
한 시간 앉아서 거기서 책도 좀 보고 거기서 향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번 좀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다음엔 도시락을 싸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어떠셨습니까? 봉산. 봉산, 나는 솔직히 그냥 둘레길인 줄 알았는데 실제 봉산이라는 산을 오르는 거는 몰랐어요.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죠. 나름 산이어서 더 재밌었고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만약에 진짜 등산을 계속 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쉬운 코스지만 등산을 한 번도 안 했던 분한테는 살짝 어려운 구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살짝.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게 무장길이 잘 돼 있고요. 무장길 옆에는 흙길도 꼭 같이 있어서 맞아. 내가 골라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이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데일리로 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딱 봐도 고수의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평생 운동하셨겠구나. 이 동네 사시면서 봉산을 매일 오르셨겠구나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약간 도전 의식, 자극을 받았다. 네. 그죠? 진짜.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요. 유명한 데보다 훨씬 한적한데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꽤 좋으니까 강추합니다. 뷰도 좋았어요. 맞아. 뷰도 전망대가 계속 나오잖아. 네네. 그때마다 북한산 뷰, 이 시내 뷰가 다 달라 보였다는 정말 명품 길이었습니다. 이제 봉산을 다 걸었고요. 내려왔습니다. 구산역 가기 전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역 방향으로 한 10분 걸어가면 나오는 식당인데요. 30년 정도 된 노포입니다. 단골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먼저 삼겹살을 먹고 국물 갈비로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한상 차림입니다. 이쪽에서는 고기가 입고 가고 푸짐한 반찬들은 모두 셀프 리필. 직접 담은 김치를 함께 구우니 더 배가 고파지는데요. 고기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생고기를 직접 한땀한땀 칼로 썰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먼저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맛을 보니까 어릴 때 먹던 딱 그 삼겹살 맛입니다. 각종 채소와 마늘 쌈장 올려서 쌈으로 먹어도 좋죠. 삼겹살 다 먹을 때쯤에 국물갈비 1인분을 주문합니다. 국물이 자작한 돼지갈비는 숯불에 올리지 않고요. 마늘까지 넣고 계속해서 끓이는데요.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 이렇게 끓이면 모든 양념이 고기로 녹아듭니다. 달달한 양념에 부드러운 육질까지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는데요. 다 먹은 다음에 남은 공깃밥까지 야무지게 비벼 먹었습니다. 다 드시고 바로 옆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귀가하세요. 피톤치드 가득한 치유의 편백숲 봉산이 있는 은평구로 놀러오세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